유튜브 함께 받아옵니다. 오늘은 산길포에 왔습니다. 라이온의 낚시일기에 써니 동생하고 산길포 삼치 낚시를 왔습니다. 아직까지 햇빛이 있어갖고 조금 덥네요. 좀 해가 지면은 삼치가 나올 것 같아갖고 드물 타임을 보고 삼치 시작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남세수 동생이 저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드론. 드론아, 일로 와봐. 드론으로 촬영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삼치 탐사를 나왔는데 삼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왔어! 히트! 천천히 가만. 잡았어. 잡았어! 드론! 언니, 드론! 드론! 드론 어딨어? 드론! 삼치 잡았어! 드론! 잠깐만. 삼치다! 빨리 해주고 방생해줘야 돼! 삼치예요. 방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히트. 작은가 봐. 아이씨, 너무 작아가지고 치는 맛도 없고 이거. 아씨. 아니야. 옆구리 걸리면 손맛이지. 고등어야? 그 집게 뒤에 있대. 자기 뒤에 집게 있다. 자동방생됐어! 자동방생이야. 그리고 삼치는 이제 있는 거 하긴 했어. 왔어? 오, 히트! 오, 사이즈가 좀 되나 본데? 오, 히트! 람세스 히트! 야, 어디 갔어? 아이, 꼬랑지. 풀칙인데? 풀칙이야! 풀칙. 아니, 킵 안 해. 보여주고, 아니야. 배기. 저기 카메라 쪽으로서 해주고. 응. 그리고 방생해줘. 왔어! 히트. 아이, 또 작아, 이거. 그냥 손맛이야, 손맛. 손맛도 없어. 고등어인가 봐. 떼지도 않는데? 조금씩 흔들지? 야. 삐치겠다. 어디다 보여줘. 너무 작다. 애기 고등어. 뒤에 찍겠잖아. 잠깐 있어도 놔줄게. 잠깐만 있어. 얘 떠는 거 봐. 방생. 안녕.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히트. 바로 코앞에서 무네. 응. 야, 삼치다. 아이, 삼치 맛이나 볼까? 아니야, 고등어네. 아, 삼치야? 고등어잖아. 애기 이쁜 고등어 나왔어요. 고등어는 고등어가 귀여운 고등어가 나왔어. 귀요미. 방생. 안녕. 왔어. 히트. 왔어. 오, 얘는 그래도 좀. 오, 이거는 좀 사이즈 돼.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건 킵 사이즈 되네. 응. 자,
삼치. 안녕. 얘 어차피 밑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 응? 왔어. 히트. 어, 얘 지금 피딩인가? 던지면 나옵니다. 응? 얘는 폴링 바이트야. 이제 사이즈가 점점 대기지 가고 있어. 어디야? 자기 바꿔. 자기 찍게. 왔다 왔다 왔다. 써니 히트. 응. 써니 히트 놓치지 말고. 드디어 드디어 한 건 했어. 드론 없어. 드론 없어. 너무 작아 씨. 조금만 더 크면 좋은데. 빠져. 빠져 임마. 됐다. 방생. 안녕. 방생. 고생했어. 마음 고생했어. 마음 고생이 컸지. 여기서 지금 입지 저기가 있네. 보일링이요? 응. 조금씩. 바로 앞에 옵니다. 응. 거기서 지금 얘가 나왔거든요? 어? 왔어, 왔어, 왔어. 오, 드론! 왔어, 왔어. 왔어. 히트. 더블 히트. 드론 불러. 드론. 여기다. 나도 고등어 잡았어.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치하고 고등어는 확인은 했고요. 아직까지 씨알이 작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